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1번입니다. 모세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라합까지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창세기가 모세 앞에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이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제 여기 모세부터는 이제 창세기는 끝나고 출애굽기에 그다음에 모세오경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우리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주인공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아홉 명. 자 그럼 해봅시다. 아담. 그 다음에 창세기 주인공 아홉 명. 아벨.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 노아. 그 다음부터 네 사람은 쉽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노아 외에는 나머지 여덟 명이 전부 다 동그라미야.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다 봤는데 전지난주에 우리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뭐가 됐는가 하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수백 년 지나서 누가 났는가 하면 모세가 났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제 23절에 나와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는데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이랬어요. 그러나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내드렸다.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뜨면서 주님께서 이 아들을 받으소서. 갑자기 이 모세는 죽어야 될 이스라엘 남자아기인데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 그러니까 다른 말 해볼까요? 왕자가 되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런지 몇십 년 컸어. 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 이야기가 23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는 이스라엘의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 당시 왕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높았어. 십계라는 영화 보면 여러분 알아요. 근데 모세는 성장하고 난 뒤에 왕의 후계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했나요? 이건 보통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 제일 부자 나라. 그래서 세상에 좋은 건 그거 다 있는 거야.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권세가 높고 누릴 게 많고 온 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것을 다 얻고 난 뒤에 장성하여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그때부터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 다 내려놨다 그랬어.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천명, 만명, 십만명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돈을, 명예를 어떻게 쉽게 버립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걸 보라고 말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명예를 차지하려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걸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들은 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안 했다 그랬죠. 이때 임금의 명령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24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어 벌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렸다 그랬어. 근데 다시 말합니다.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뭐보다?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의 낙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것은 영원한 상이 있으므로 어디 있어요? 25절 끝에 한 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능력을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모세는 벌써 알았어.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이 보상하신다는 것.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렇다고 모세가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그냥 거절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야지 아니면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무슨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허랑방탕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열심히 세상에서 일은 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은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돼요. 가난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혼의 누림이라 그래. 세상에는 달콤한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아주 막 삐까번쩍해요. 아주 그냥 폭 빠지기 쉬워. 특히 젊은 애들은. 그런데 그것을 놓기라는 참 어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잠시 누리는 세상의 죄악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다른 종들을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역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 대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경의 역사의 기록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사람들을 꼬이는데 아주 재주가 있어. 지능이 높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싹 끌어당겨. 돈부터 시작해서 명예로부터 시작해서 출세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있잖아요. 존경받는 거 있잖아. 유명하게 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여기 요놈이 IQ가 높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 다른 말로 미혹이라 그래. 아주 세상 재미에 빠지게 해. 그리고 싹 꼬이는 거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따라오면은 위협하는 거야. 협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세상의 최고를 누렸어요. 애굽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딱 되니까 웬걸 바로왕이 모세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주 강하게 위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줘요.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막 협박을 아주 강하게 해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죠. 장차 나타날 적거리수도가 우리를 그렇게 위협할 것이다. 생존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꼬이다가 안 되면 푹 빠지라고 안 되면 너 그러면 죽어 하고 생존으로 위협하는 거야. 어떻게 위협한지 아시는 분? 가만히 그냥 놔둬가지고 세상에 빠진 거는 건드리지도 않아. 그런데 너 그러면은 그때는 위협을 하는 거야. 666 표를 가지고 표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이 세상에서 못 살아가게 만들어. 생존 자체가 안 되게. 너들 자녀들 다 죽고 가족들 다 죽는 거야. 알았어? 안 받으면 놔둬.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왕따시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환란이야. 우리는 믿음 없으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모세를 위협한 것 같이 앞으로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그냥 빠질 수도 있고 적으로 위협할 때 항복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또 반대하면은 끝까지 반대하면은 죽여. 대표 순교자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적거리수가 나타날 때 우리 믿음을 보장 못해요. 나 자신도 날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처럼 굳건한 믿음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 11장에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죠.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에서 찾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일어났어. 25절이에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일어났어. 장래 보상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경 읽다가 참 의아한 게 있어. 26절이 그렇게 의아하더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일어났어요. 아주 큰 고난을 받았어. 협박을 받았어. 고통을 받았어. 연단을 받았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그랬어. 모세가 받은 거를. 그 당시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 질문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어느 정도 시대 차이가 납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몇 년 있다가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1500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에 능력 받은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대. 그러니까 아, 성경에 희한한 말씀이 있구나 싶어. 그렇지만은 모세오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 이거 얼마나 놀랍는지 몰라.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애굽에서부터 계속 따라다니셨어.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주님은 이스라엘과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는 능력은 그리스도가 받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간주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으로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능력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받는 핍박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누가 협박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꺾이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잡았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희미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 확실한 그분을 우리가 붙잡았으므로 어떠한 협박에도 어떠한 대가에도 그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봐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수 아니하고 굉장히 협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임금의 협박을 무수하지 않았어. 28절 믿음으로 유월절 핏뿌리는 예를 정해 유월절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양을 잡아서 각 가정의 문 바깥에 물선주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면은 사망의 천사가 피가 발려진 그 집은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그게 유월이에요. 패스 오버.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모세는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양을 잡아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문 밖에 발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뭐요? 집집마다 전부 다 죽었어. 집집마다 남자가 있잖아, 장자가 있잖아. 그러고 난 뒤에 애굽을 당당하게 출발했는데 애굽 군대들이 따라왔죠. 그게 29절이에요.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오늘날 너희가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다 알았잖아 벌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므로써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2,300만 명은 다 건넜습니다. 아 그래 하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전부 다 수장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믿음으로 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당당히 나오고 홍해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건넜어요. 할렐루야. 그럼 질문합니다. 29절과 30절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 물으면 여러분들이 탁 보고 아 어떤 역사가 29절과 30절 사이는 있었구나 하는 것을 대부분 알아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이 그 들어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해 건너고 난 뒤에 바로 뭐예요? 30절 가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나와버려요. 여리고성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맞죠? 광야가 들어가고 없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래가지고 여기 이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어.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똑바로 안 흐르고 막 흘러.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무슨 사해 그렇죠. 그 요 갈릴리 바다면 여기는 사해야. 그럼 애굽은 여기 밑에 있어요. 맞죠? 그런데 홍해가 여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서 나오면 일로 가면 되느냐? 어떤 뭐 신학자들은 거리 재보더니 뭐 일주일이나 열흘 걸어가면 됩니다.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웬걸 일로 가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 일로 가게 하셨어. 희한하죠. 똑바로 일로 가면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만 가는데. 그래서 홍해로 도착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애굽에서 나온 거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경계가 없어요. 근데 홍해를 딱 건너면 홍해 이쪽은 애굽 땅이 아니야. 그 다음에 침례를 예표해요.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끝, 과거가 끝났다 이거야. 침례는 죽음 장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여기 이제 광야야, 광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하니까 몇 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40년 여기서 도는 거야, 이제 40년. 아, 예루살렘 가는 데를 40년 도란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 침례를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렇지만 지금 광야에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은 가나안의 신앙생활, 세루살렘의 신앙생활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네 가지 죄를 지었어.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다 그랬어. 이 네 가지 죄를 지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홍해에서 물을 한번 건넜죠. 40년 뒤에 물을 또 한번 건너는 거예요. 무슨 강? 요단강을 또 건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홍해 건널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40주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범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대단히 실망했어요.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였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 누구 놔두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딱 놔두고. 60만 3,550명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나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두 사람 놔두고. 모세까지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돌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희한하죠. 2세들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 2세들도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2세들도 침례를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강을 또 건너는 거야. 또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 광야의 역사를 히브리서는 다 빼먹었어요. 왜? 이 믿음이 있었냐 그 말이야.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케 했잖아. 노하게 했잖아. 실망시켰잖아.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 여러분의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기록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 대한 기록은 있고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신만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돌다가 왜 요단강을 다시 건너게 됐는가? 주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어 보신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 가지고 그냥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으면요 안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웬걸 이 홍해 건너가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야. 에?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각종 죄를 막 짓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지금 모세한테 대어들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가 없고 1세들이 다 죽게 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자신은 1세.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히 거듭나면 여러분 2세. 완전히 거듭나야 여호수아 갈렙같이 돼야 여러분들은 뭐요? 가나안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나 세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 오경 끝나면 여호수아서가 돼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이때 누구 얘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잖아. 여호수아와 이세들. 요단강을 걷는 이세들. 그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만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어.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분이에요. 천년왕국과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우리를 가나안 땅, 즉 예루살렘을 상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대장 예수, 앞장서시는 예수. 할렐루야.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 기적적으로. 근데 또 갑자기 뭐가 딱 앞에 섰어요.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는 거야. 자, 한마디로 하면 여리고성은 그냥 성문 닫아놓고 성이 얼마나 높은지 돌로 된 성이 그냥 잠자고 있어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너뜨릴 수가 없어. 무기 가지고 무너뜨릴 수, 그 당시 무기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냥 무너뜨리기 쉽고 이기기 쉬운 것 같으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자기들이 이기다겠지.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만큼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딱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난관을. 홍해는 갈라져야 되고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된다. 믿음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홍해도 있고 여리고성도 항상 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무슨 기술로 내 재주로 그것이 갈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이다. 끝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네가 노력하고 하면 네 자랑할 거 아니냐. 그런 뜻이. 하나님은 불가능할 때 하셔야 아우 하나님 하셨네. 이제 영광이 나타난 거 인정받는 거예요. 이 도무지 이걸 뭐 쳐들어갈 방법이 무너뜨릴 방법이 없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요. 희한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 무너뜨릴 것도 없고 성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랬어. 무기를 들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냥 지내 들어가.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요? 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 바퀴 돌아. 들레지 마라.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서로 딴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해. 3일째도 4일째도 5일째도 6일째도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보다가 쟤들 뭐하냐 그러고 막 웃고 있는 거야. 한 바퀴 돌 데는 없어지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 데는 없어지고 쟤들 뭐하냐. 재밌었냐? 우리 잠자자고 눈으로 자는 거야 이제.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난데 다 돌고 난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만 소리를 팍 질러라 그랬어. 이거는 합심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걸 말해요. 그러면 너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해봐라.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바퀴 돌고 난 뒤에 시작해가지고 고함을 팍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들으면 만화 이야기 안 해. 소설 같은 이야기 안 해. 그러겠지. 근데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졌는데 뭐 어떡해. 홍해도 진짜 갈라졌는데 뭐 어떡해. 내가 전에 그랬잖아. 난 성경이 100% 믿어져요. 안 믿으려면 어떡할 거야. 그럼 여러분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말란 뜻입니까? 이 여리고성에 어떤 성경학자들이 그러는데 여리고성에 돌을 쌓는데 돌 하나가 2톤이래. 최소한 2톤짜리 돌이래. 그걸 막 10미층짜리 높이로 쌓아놓은 거야. 그렇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올라와 봐. 그래도 못 올라오는 거야. 그 성에. 근데 소리 지를 때 희한하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돌이요 바깥으로 팍 전부 내리 팍 다 바깥으로 쓰러졌대. 근데 또 기적이 하나 있어. 어제는 안 쓰러졌어. 기생 라합 집이고 성 벽 위에 집이 있는데 그거 쓰러지면 안 되잖아. 라합 집 있는 데만 빨간 줄을 이렇게 내놨어.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먼 데서 봐도 할 수 있도록. 저거 라합 집이야. 약속을 했거든. 난데 팍싹 다 무너지고 기생 라합 집이 있는데 그 성벽 그 돌 밑에 돌만 그대로 딱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장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요새를 당장 점령해서 다 죽였어요. 그 다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요소가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살았어. 우리는 이거 모든 것을 오늘날 적용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요수아가 승리한 데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 아무 소리 말고 돌아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고. 이게 아멘 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무슨 짓 하는 거야? 안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안 바꾸지. 그 다음에, 부르짖을 때 합심해서 소리 질러.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소리 지를 때, 뭔 짓 하나 하고 빠지면 안 돼. 그건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합심을 해야 돼. 합심을 하는데 한맘 돼가지고 바깥으로 한맘 된 게 나타나야죠. 소리를 팍 지르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 할렐루야. 이건 소리치면 기도예요.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까? 그것을 오늘날 우리 생활에 적용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리고성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절망하시지 말고 믿음을 찾아야 돼요.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 그때 안 써먹고 믿음을 언제 써먹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면서 순종하면서 가족이나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무너진 거야.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부터 벌써 나와. 그래서 정탐꾼 두 명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안에 살짝 들어보내가지고 정탐을 하는데 웬걸 들켰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놈 잡아라 그랬어. 근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기생 라합 집으로 도망갈 기생 라합이요. 이상한 사람 올려두르라고. 딱 보니까 기생 라합도 지혜가 있어. 딱 보니까 눈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야 둘이. 그래서 기회는 왔다. 이 숨겨주면 반드시 왕한테 들키면 죽습니다. 정탐꾼 두 명도 죽지만 기생 라합도 죽습니다. 그 당시 법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뛰어난 여자들이 있어. 굉장히 지혜롭고 민첩한 여자들이 있어. 룻도 그렇고 맞죠? 다말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야, 이 기생 라합은요 이방 여자지. 남자가 아니고 여잔데다고 거기다 직업도 기생이야. 그런데 희한하죠. 그 많은 여리고성 중에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모은 가족들만 살았어. 얼마나 특별합니까? 민첩했어. 아주 지혜로웠어요. 겁내는 게 없었어요. 때는 왔다야. 왜? 때는 왔다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거든. 연주를 붙잡은 거예요. 기회는 왔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해서 말은 들었는데, 소문은 들었는데,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들었는데,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까?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 근데 웬걸?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마다 나는 알아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또 어떤 분들 계시록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 불타는 심정이 있었어. 그 심정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셨어. 하나님이 꼭 응답하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뭐 예수에 대해서 뭐 흥미도 없고 뭐 진지함도 없고 불타는 것도 없고 추구한 영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은혜를 줍니까? 기생 라합은 여자이면서 기생이고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정탐꾼이 왔을 때 자기 목숨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자지만은 정탐꾼을 숨겼어. 그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뒤지는데 아 그래서 봤어요. 이래가 저쪽으로 갔던데요. 그런데 깨도 많아. 일로 와봐요. 이래가 저래가지고 둘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요. 봤으니까 알잖아. 이래 하더니 저쪽으로 갔어요. 그래. 그래? 빨리 따라가면 만날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거야. 근데 지붕 위에 뭐 삼대인가 뭐 이런 게 그 속에다 감춰 놓은 거지. 사람 인연이 희한하지요.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인연이 희한한 거야.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이야. 근데 참 인연이요. 살몬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어? 라합하고 결혼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낳았는지 아는 사람? 보아스가 여기서 낳은 거예요. 참 놀랍죠. 보아스가 얼마나 귀인인지 압니까? 보아스는 또 누구하고 결혼했어? 루트하고 했잖아. 여기서 누가 낳았어요? 오벳이 낳았잖아.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잖아.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여기서 왕이 나온 거야. 이 다윗 왕을 쭉 따라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 이 라합이 예수님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된 거야. 여러분, 믿음 있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담대한 여자였어. 굉장히 아주 용기가 있어. 말하자면 세상 말로 아주 간이 컸어. 무서운 게 없었어요. 두 번째, 민첩했어. 판단력이 굉장히 빨랐어. 그 나발이라는 남자, 사무엘 상이가 나발이라는 남자였는데 부인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이잖아. 그 여자가 얼마나 민첩했는지 몰라.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겠지. 그럼 민첩해가지고 다윗이 그 가족들을 다 죽이려 할 때 빨리 나가가지고 다윗의 분을 풀고 노를 풀고 가족을 살리겠어요. 그 다음에 남편 나발은 죽고 그 민첩한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의 부인의 왕비가 된 거야. 할렐루야. 지혜롭고 민첩한 여자는 담대한 여자들은 달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 여호와를 굉장히 사랑했어. 그게 네 번째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 다시 합니다. 첫째, 라합은 담대한 여자였다. 둘째, 라합은 민첩한 여자였다. 셋째, 라합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넷째,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옛날부터 듣고 사모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라합 혼자 살았습니까? 내가 그랬잖아. 가족을 다 부른 거야. 친척을 부른 거야. 자기 집에. 그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 덤으로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노아 덕분에 나머지 일곱 식구까지 다 덤으로 살았잖아.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 친척까지 막 친구들까지 다 불러 다 성령 받았잖아.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성경에만 해. 그래서 구원은 가족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란 뜻이야.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가족도 아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기생 라합은.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며느리를 봤어. 보아스를 낳아가지고. 그 며느리가 또 누구야?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는 그랬잖아. 기생 라합의 며느리는 룻이야, 룻. 그래 봐.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기생 라합이고 모압 여인 룻이고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고 사르밧은 이방이에요. 사르밧 과부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백부장 누구? 고넬료. 이탈리아 대 이탈리아 사람이요. 유럽 사람이요. 그리고 오늘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단 말이야. 알렐루야. 그래서 룻도 사르밧 과부도 기생 라합도 고넬료도 오늘날 우리의 예표예요. 이방인으로서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합은 한마디로 용기 있는 여자예요. 그럼 룻은 어떤 여자예요? 룻은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가라고 해서 끝까지 따라갔어. 끈기 있는 여자예요. 끝까지 주님을 안 버렸어.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여자예요? 정성이 지극했어요. 아주 주의 종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집에 밀가루 요만큼 남은 걸 자기 아들 안 먹고 그 마지막 빵을 구워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한 거야. 그래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 집에.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고넬료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모했어. 다 주님 앞에 받아들여줬어요. 그 용기와 끈기와 정성과 사모함이 주님 앞에 다 상달되었어.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1절 우리 읽어보고 마칩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시 아내한 자 여리고 성의 다른 모든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귀한 아들을 낳고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들어갔다. 알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낳아야 돼. 우리도 이들의 믿음을, 용기를, 지혜를, 사모함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전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소설이 아니라 그랬잖아. 실제 인물이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 그랬잖아. 오늘날 우리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믿음에 비하면은 나의 믿음은 어느 수준입니까? 오늘날 초대교회 되면 이 시대의 교회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눈과 판단과 우리의 눈과 판단이 똑같아야 돼요. 알렐루야. 주님이 아프실 때 우리도 아파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만져 주님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여기 없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주님이 아파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알렐루야. 참다운 종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오늘날 이러한 종의 모습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